와, 날카로운 손톱, 와, 뾰족한 이빨.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꽝, 꽝, 꽝. 와, 잠깐 좀 봐. 벌거숭이 늑대야. 엉덩이에만 털이 없네. 진짜 웃긴다. 그 녀석들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친구들, 늑대는 왜 벌거숭이처럼 엉덩이 털만 홀라당 다 타버렸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나라와 호의가 들려주는 동화방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열려라 동화방! 으아! 아기 돼지 삼형제. 새 동네로 이사 오니까 너무 좋다. 꽃들도 새들도 모두 우릴 환영하고 있어. 근데 형들은 어떤 집을 지을 건지 생각해봤어? 집? 난 그냥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 가벼운 볏짚으로 초가집을 지을 거야. 난 바람만 막으면 돼. 숲에서 떨어진 나뭇가지로 나무집을 지을 거야. 난 단단한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벽돌? 엄청 무거울 텐데. 그러게. 왜 고생스럽게 벽돌로 집을 짓니? 비바람을 막아주고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지을 거야. 형제들은 막내 돼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집이 완성되면 서로를 초대하기로 약속하고 길을 떠났어요. 와, 터실터실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이사를 왔다지? 모두 다 잡아먹어버리겠다! 와! 늑대는 그 길로 첫째 돼지를 찾아갔어요. 호거 참 맛있게 생겼구나. 첫째부터 차례차례 잡아먹어볼까?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문을 열어라! 늑대?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뭐라고?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 입김으로 집을 쓰러뜨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호! 늑대가 입김을 불자 초가집이 훅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살려! 돼지 살려! 첫째 돼지는 늑대를 피해 둘째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용케도 도망을 갔겠다. 여긴 둘째가 사는 집이구만. 한 번에 두 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겠군. 잘 됐구만. 나는 숲속의 사냥꾼 늑대다. 문을 열어라. 어쩌지? 여기까지 늑대가 찾아왔나 봐.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뭐라고? 또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내 입김으로 나무집을 날려버리겠다. 하나, 둘, 셋. 늑대가 입김을 불자 나무집이 휙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돼지 살려! 돼지 살려! 형제들은 늑대를 피해 막내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첫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짚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늑대가 나타나 후 나는 숲속의 사냥꾼 문을 열어라 와 무너져 내렸대요 두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어라, 이 집에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숨어 있다는 말씀? 그렇다면 한 번에 세 마리나 잡아먹을 수 있겠구만. 야호!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와! 이번에도 늑대가 집을 날려버리면 어떡해? 늑대의 입김은 엄청 세단 말이야. 걱정 마, 벽돌집은 튼튼해.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어. 정말? 정말? 나는 숲속의 사냥꾼 문을 열어라. 크아!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열 수 없어!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입김을 받아라. 하나, 둘, 셋! 한번 힘차게 하나 둘 셋 백 번 천 번 불어봐라 무너질 일이 있나 늑대는 힘껏 입김을 불었어요. 하지만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숲속의 사냥꾼. 내가 여기서 포기할 줄 알고 너희들 가만두나 봐라. 아, 저기 굴뚝으로 가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면 되겠구나. 어떡해, 어떡해. 굴뚝으로 들어온대.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함께 불을 피우자. 조금만 기다려라 이것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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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불이야! 아, 뜨거! 아, 뜨거! 아, 불이야! 엉덩이에 불이 붙은 늑대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어요. 우리가 늑대를 물리쳤어! 막내가 지은 벽돌집 덕분이야!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혼쭐 난 늑대는 두 번 다시 숲속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형제들은 막내의 튼튼한 벽돌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그때 이후로 엉덩이에서 털이 자라지 않아. 내가 앞으로 다시는 네 녀석들 앞에 나타나나 봐라.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아유 부끄러워. 아유. 아, 막내 돼지가 차곡차곡 쌓아올린 튼튼한 벽돌집 덕분에 아기 돼지 삼형제는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친구들도 늑대 입김에 끄떡없는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다 함께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아,
안녕. 안녕들 하시게. 나는 바닷속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용왕이라고 하네. 여보게들, 이게 뭔지 아는가?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병을 싹 낫게 해주는 기적의 약이라네. 내가 얼마 전에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이 약을 먹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겠는가? 애들이라는 게요. 용왕님, 그 약에는 용왕님만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비밀? 비밀이라고? 그 비밀을 지금부터 나라와 호의가 알려줄 거예요. 자, 다 함께 열려라 동화방. 토끼전. 바닷속 용왕이 큰 병에 걸렸어요. 용궁 의사들이 좋다는 약을 죄다 구해 먹여봤지만 통 낫지를 않았지요. 하루는 하늘나라 신선이 용왕을 찾아왔어요. 토끼의 간을 구해 푹 꼬아 드시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오. 전하, 제가 가서 토끼란 놈을 반드시 잡아오겠습니다. 허나 제가 바다에서만 살아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한 장만 그려주십시오. 자라야, 떠날 때는 혼자이나 돌아올 땐 반드시 토끼와 함께 오너라. 전하, 제게 좋은 꾀가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자라는 휘적휘적 바다 위로 올라갔고 뭍으로 나와 수풀이 우거진 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털에 길쭉한 귀, 하얀 털에 길쭉한 귀. 헛! 아이고, 이게 누구요? 그 유명한 도선생 아니요? 우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나를 알죠? 나는 용궁에서 용왕님을 모시는 자라요. 도선생의 지혜와 용맹함은 용궁까지 소문이 자자하오. 도선생, 나랑 같이 용궁에 가서 살지 않겠소? 먹을 거리가 넘쳐나고 호랑이나 늑대 따위도 없다오. 어디 그뿐이오? 용왕께서 아주 귀한 벼슬도 내리실 것이오. 그 말 진짜예요? 그럼 그럼. 자, 얼른 내 등에 타시오. 용궁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소. 우와, 내가 바닷속 용궁에 가게 되다니.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짜짜.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짜짜. 즐거움이 넘치는 용궁으로 떠나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짜짜. 얼른 가자. 그래, 가자.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쿵쿵.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쿵쿵. 용왕님이 계시는 용궁으로 떠나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다로 쿵쿵. 뻗진 바다를 건너 토끼는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섭게 생긴 물고기 병사들이 토끼를 우르르 에워싸고는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아, 왜들 이래요? 토끼 무섭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대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더군. 그대의 하찮은 목숨 나한테 바치는 걸 영광으로 알거라. 잠깐만요. 잠깐만, 정신 바짝 차리자.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토끼, 넌 할 수 있어. 아! 아,
아이고, 이를 어쩌나? 지금 뱃속에 간이 없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오늘 아침에 간을 깨끗이 빨아 햇볕에 말려두었거든요. 뭐라고? 뱃속에서 간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아이, 물론이죠. 그러니까 토끼의 간을 최고의 약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를 땅 위로 올려 보내주신다면 간을 찾아서 얼른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자! 예! 자라는 토끼를 태우고 다시 땅 위로 올라갔어요. 살았다. 아, 토선생.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어서 가서 간을 좀 가지고 오시오. 아이,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도 살아있는 동물이 어디 있니? 그리고 용왕이든 토끼든 목숨은 정말 정말 소중한 거란다. 으이구, 정말. 아이고, 토선생.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나 이대로 돌아가면 죽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차차, 후차, 후차. 자, 이거라도 용왕에게 먹여보든가. 와, 고맙소, 토선생. 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고 용왕이 나아서 자라도 목숨을 건졌대요. 그 약이 도대체 뭐냐고요? 바로 토끼 똥이었대요. 어이구, 냄새, 냄새. 살았다. 역시 난 최고야. 아이고 배야. 아니, 내가 먹은 게 똥이었다니. 그것도 토끼 똥이었다니. 말도 안 돼. 에이, 이런 용왕 체면이 있지. 이럴 수가. 친구들, 토끼는 반짝이는 재치를 발휘해서 위기의 순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만약 친구들이 토끼처럼 용궁에 잡혀간다면 용왕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토끼라면 어떻게 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아들아, 이리 좀 와보거라. 다리 좀 주물러줘. 네, 아버지. 지금 가요. 얘야, 여기 나부터. 내 다리 먼저 주물러줘. 네, 아버지. 지금 가요. 아유. 아니야, 나부터야. 나부터라니까. 아이고, 머리야. 그때 그 물건만 집에 들이지 않았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친구들, 그 소문 들었어? 이 마을 사또한텐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은 아버지가 둘이나 있대.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나라와 호의가 들려주는 동화방에서 함께 알아보자구. 다 함께 열려라, 동화방! 아유, 정말 속 터진다, 속 터져. 아유. 요술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어요. 이자, 이자. 이제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내 밭을 가질 수가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드디어 작은 밭을 살 돈을 모은 농부는 동네 영감님께 밭을 사러 갔어요. 농부에게 쓸모없는 밭을 팔아버려야지. 나한테 좋은 땅이 하나 있는데 자네에게만 특별히 헐값에 팔겠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감님. 걸려들었어. 밭을 본 농부는 크게 실망했어요. 아,
이게 뭐람? 온통 돌멩이뿐이잖아. 그래도 열심히 땅을 고르면 씨를 뿌릴 수 있을 거야. 자, 이자, 이자. 그러던 어느 날, 어? 땅 속에 뭔가 있어. 그래, 한번 파보자. 이자, 이자. 우와, 엄청 크고 멋진 항아리다. 집에 갖고 가서 써야겠구만. 농부는 곡괭이를 항아리 속에 넣은 채 항아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항아리 속을 확인한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어? 이상하다. 분명 곡괭이가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네. 이상하게 여긴 농부는 혹시나 하고 항아리 속에 고구마를 넣어봤어요. 그 순간, 우와! 고구마가 두 개가 됐어! 이제 보니 이 항아리 하나를 넣으면 두 개가 되는 요술 항아리잖아! 우하하! 이제 나 부자가 될 거야! 부자! 신비로운 요술 항아리, 저 항아리만이 있으면 나도 부자 될 거야. 금나 와라 와라 뚝딱, 은나 와라 와라 뚝딱. 동네 영감은 부자가 된 농부를 찾아갔어요. 내 항아리 얼른 돌려주게. 난 자네한테 밥만 팔았지 항아리를 판 적은 없네. 이 항아리는 내가 산밭에서 나온 것이니 내 것이 맞습니다. 항아리가 든 것을 모른 채 밭을 판 영감과 밭을 샀는데 항아리를 발견한 농부, 이 둘 중 진짜 항아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럼 이 항아리가 누구의 것인지 여기 사또한테 물어봅시다. 좋다, 좋아. 저 항아리가 말로만 듣던 그 요술 항아리란 말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여봐라, 이 신발 한 짝을 저 항아리에 넣어보거라. 신기하도다, 신기하도다. 갖고 싶다 저 요술 항아리. 저 항아리는 내가 맡아줄 터이니 여봐라, 저놈들을 싹 다 끌어내거라. 사또, 이 항아리는 제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 것이옵니다요. 아니, 제 것이옵니다. 제 것입니다. 아니, 제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보물이 제 발로 굴러들어오다니 이게 웬 떡이냐. 옳지, 나한테 황금 열쇠가 있으니 그것부터 넣어봐야겠다. 얼른 갖고 와야지. 아니, 이게 웬 항아리지? 사또의 아버지가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려고 허리를 굽힌 순간, 아이고, 사람 살려. 항아리에 사람이 빠졌어. 거기 누구 없어. 어디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데? 얘야. 아유, 아버지! 얘야. 아버지! 얘야, 나 여기 있다. 어? 항아리 속에 있다. 나 좀 꺼내다오. 아이, 아버지! 한밤중에 항아리 안에서 뭐 하십니까? 아이, 나오십시오.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머리야. 아들아, 나 아직 여기 있다. 빨리 좀 꺼내다오. 아버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진짜다. 저 영감은 가짜야. 아들아, 내가 진짜라니까. 가짜는 저 영감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란 말이냐. 아이고 머리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라니까. 사또의 아버지들은 다투다가 그만 요술 항아리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 항아리는 깨져버렸고 아버지는 둘이 됐고, 처음부터 항아리를 집에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아이고 진짜. 아유. 아이고 어리야, 이 땅속에 분명 요술 항아리가 한 개 더 숨어 있을 거야. 제발 나와라, 요술 항아리야. 오, 신비한 요술 항아리. 나도 정말 갖고 싶다. 친구들은 항아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일 것 같아? 동구? 아니면 동네 영감님? 다 같이 생각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다시 만나. 안녕!